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 주제는 네. 재밌는 주제입니다. 2022년 로또를 맞을 수 있는 띠나 나이가 있지 않을까요? 저와 피디님이었으면 좋겠지만 네, 우선은 이것도 제가 지금 나오는 대로 보는 대로 해볼게요. 올해 나이로 29살 개유생 닭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너무 좋게 이렇게 풀려나가려다 보니까 정말 로또가 맞아서 막 큰 재산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로또처럼 정말 좋은 문서가 든다고 하니까 올해 39세였거든요. 네, 그쵸. 근데 저는 이분들이 내년부터는 좀 많이 풀려나가지 않을까 싶은 게 저는 우선은 금이 보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이 우리 막 부처님 생각하면 막 금빛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 좀 전 이분들이 딱 그렇게 보여져요. 내년에 잘 되시면 놀러와요. 됐지? 혹시 또 다른 나이는 누가 있을까요? 31살 신미생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와잉.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덕을 쌓아놨으면 그 덕을 다 이렇게 거두나 봐. 사람이 복이다. 사람이 로또같이 들어오나 봐요. 로또 같은 사람이... 그쵸. 이 사람과 내가 손을 잡고 일하면서 빵빵 터지고 아, 로또는 뭐예요? 돈. 그게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31살 신미생 양띠 여러분들도 축하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36살 병인생 범띠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귀인운 때문에 그런지 내가 잡지 못할 문서처럼 이렇게 놓쳐가야 될 흐름인데 내가 또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나 봐요. 큰 투자는 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분들은 쏠쏠한 재미는 보실 것 같아요. 큰 투자는 안 돼. 대주님들, 대주님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대주는 남편, 기주님은 아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기씨가 대주님들한테 우리 엄마들이 허락한 선에서만 해보래요. 그러면은 아마 좋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47살 을묘생 토끼띠. 제가 이 토끼띠 여러분들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토끼띠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뭔가 횡재수처럼 이렇게 좋게 들어와요. 좋으실 것 같아요. 대박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느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올까요? 가정적은 아니고 일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일 자체가 어디로 막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분들은 횡재수가 따라요. 이게 사실 로또라고는 하지만 횡재 횡재수에 더 가깝잖아요. 그쵸. 로또는 횡재입니다, 여러분. 타고 나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저는 많이 많이 좋다 하시는 거는 정말 다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고 나서 66세 병신생 원숭이 이분들도 나름 괜찮으시다 그래요. 이분들도 뭐를 구매하시고 또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을 구매를 했어. 이 포크레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나 봐요. 어쨌든 로또도 문서고 또 횡재수고 이분들도 괜찮으시다 그래요. 노후 준비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일적으로 사는 건가요? 네, 일적으로. 네. 근데 저는 우선은 이 운이 이렇게 조금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막 딱 뜨고 뭐가 터지고 뭐가 아래로 툭 내려가는 것보다도 유하게 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좋으신 분들 많죠. 근데 왜냐면은 다 얘기해드리면은 오늘 영상 한 1시간 나가야 돼. 에테 여기 우리 50대 엄마 아들 개띠들도 좋다 그러는데 좋다 그러시고 닭띠도 좋다 그러고 근데 안 좋은 건 우선은 50세 원숭이띠 분들이 조금 기운이 약하고 여러분 로또 그만큼 횡재와 또 좋은 복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띠와 나이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대박 나셔서 많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도 없고 파리만 날리지. 이러다 접겠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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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작년 이맘때쯤에 로또 맞을 때 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아버지 할머니가 갖고 나는 오늘은요 이게 범 할아버지 오시는 날이에요. 2022년에는 네. 그러니까 범 할아버지 때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또 행재운 돈 버는 아빠도 있어요. 엄마도 있고요. 양띠분들도 하고요. 토끼분들 깡충깡충 하고요. 그리고 범띠에는 범띠 할아버지도 도와줄 거예요. 아우 왕하네요. 잠깐만요. 아버지 여기 내가 양띠분들 얘기해 줄게요. 응? 근데 양띠분들 내가 하나 두 개 가르쳐 줄게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오빠요? 돈 벌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집도 사요. 오. 로또의 기회도 있어요. 근데 로또도 로또지만요.
사업해서도 돈 벌어요. 하지만 여기는 연금 가서도 빚어야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빚어야 돼요. 근데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금에 가서 빚면요. 사업 잘 되게 해주고요. 행제수도 준대요. 이렇게 돈도 많이 번대요. 그리고 깡충이 깡충이 엄마야 아빠야들도 돈 벌어요. 잠깐 볼게요. 이거는요, 여기는 아빠야는 행될 수도 있지만요, 장사해서 돈 벌기도 하고요, 터 있는 데서 돈 엄청 엄청 번데 어디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말라고요. 로또도 사도 되고요. 봄하다보지 오시는 해년이니까 봄띠 분들도 돈 많이 번다고 내가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번다. 봄띠 분들, 그래도 착한 오빠야, 아빠야도 많아요. 행될 수도 있고요. 로또도 하면 되게 좋아요. 제일 1등이네. 근데 양띠 오빠야들도 아빠야들도 1등이에요. 그럼 하나띠 하나 해줄게요. 근데 상반기에는 안 되고요. 하반기에는 돼요. 상반기에는요 슬픈 일이 많아요 이띠가. 근데 하반기에는요 행제수 있어요. 노트 기운 있어요. 그거는 개띠입니다. 개띠는 꼬리도 잘 흔들어요. 밥도 잘 먹고요. 잠깐만요. 여기는 두 개다. 오빠다 아까 얘기했지 내가? 상반기. 나는 동작이라 되게 똑똑해요. 근데 상반기에는요 근심 있고 눈물 많이 흐려요. 근데요 하반기에는요 이렇게요 노트 행직 같은 것도 괜찮고요. 어디 가서 일들하고 바쁘고요. 돈도 벌어요. 노트 해가지고도 돈 벌고 바빠가지고 돈도 벌어요. 또 아빠 뭐 물어볼 일 있어요? 로또 맞을 확률이 제일 높은 동물은 양띠, 범띠, 토끼. 근데 개띠는요 하반기야. 근데 개띠분들은요 상반기에는요 울어요 많이. 집안에 우환도 있지만요 상반기서부터는요 노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해봐가지고 되면 전화 주세요. 근데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옛날에 전화 왔는데요 노또 돼가지고 써놨다가 안 산 사람이요 토끼띠였어요. 그래가지고 토끼띠들은요 쫑긋하고 내가 사야 된다면은요 뭐가 글자가 보이고요 그러면요 가서 그냥 빨가서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아빠야도 좋겠다. 아빠야는 2023년에는 할아버지가 도와줘. 아빠야가 돈 많이 벌면요 나 깎아 사주세요. 나 이거 유니콘 선물 받았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 깡총깡총 놀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양띠랑 토끼띠랑 범띠랑 개띠다가 되게 좋은 일 많대요. 돈도 많이 벌고요. 보고요 되면요 저 깎아 사주러 오세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요? 쭈쭈바요. 스쿠즈바. 아니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지. 그거는 이렇게 깨져먹은 거 빨아먹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열심히 준비했는데 맨날 낙제야. 이번 시험만은 제발.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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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건데?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 다시 갈게. 여기 보고 얘기해야 돼. 여기 보고 얘기해야 돼. 떨려. 이번에 주제가 로또 당첨되는 날이 이민년에 로또가 로또 당첨되는 나이. 사실은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괜히 말 잘못하면 그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기대감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민년에 들어서 내가 조금 좋은 일이 있을 만한, 우리가 흔히 크게 바라면 로또 당첨되기를 많이들, 많은 사람들이 바라잖아요. 10대는 거의 이제 로또 안 사고, 그 20대도 뛰어넘고, 우리가 30대, 40대, 50대로 보자 그러면, 30대 같은 경우에는, 신미생이 올해 운은 나쁘지가 않으세요. 양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을축생, 소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제 삼재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문서운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뭐 로또가 아니어도 어떤 뭐 문서, 사업 이런 걸 하신다 그러시는 분들도 추진을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선생님, 이거 갑자기 깜짝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손님이 오셔서 저 로또 당첨된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나요?
로또 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알면 내가 하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말 못한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하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뭐 딱 집어서 이거 돼요, 저 번호 돼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래도 운이 괜찮으니 올해는 로또 정도 한번 사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재미삼아서 해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꼭 1등이 안 돼도 3등, 4등, 5등이 돼도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30대 해당하시는 분들, 소띠, 양띠 해당하시는 분들 좀 힘드시고 재미삼아서 로또 사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우리 40대로 보자 그러면 토끼띠, 그리고 용띠도 괜찮으세요. 로또 사보세요. 우리 토끼띠는 특히나 올해 나쁘지 않거든요. 운기가 괜찮아요. 이민년에. 그러기 때문에 한번 사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꾸준히 사신다 그러면 어떻든 내가 로또 산 금액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나마 위안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우리 50대로 보자 그러면 50대는 개띠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작년에. 그죠? 그래서 우리 개띠, 그리고 50대 닭띠, 이러신 분들은 괜찮으세요. 로또 내가 조금 기대를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또 내가 너무 크게 기대를 가지시면 실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재미삼아서 꾸준히 너무 크게 또 투자하시면 그건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꾸준히 좀 해보신다 그러면 이민년에 그걸로 인해서 굳이 로또가 안 된다고 해도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금전이 좀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는 금전적으로 좀 힘들었다 그러시면 이민년에 들어서 우리 개띠나 닭띠신 분들은 내 손에 내가 조금 돈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니까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로또 사보시죠. 저는 신령님 모시고 가면서 복권은 안 사봤고요. 이제 우리 집에 오시는 신도분들이 초하루 오면 가끔씩 로또를 사서 신령님 앞에 놓고 가세요. 그러면 선생님 주말에 로또 하니까 지나고 나면 꼭 열어보시고 1등 하면 꼭 알려달라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든 뭔가는 내가 로또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는 준비를 하고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으로 그냥 삼아서 가끔씩 하는 것도 내가 생활하는 데 많은 활력소가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